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여자를 더 이성으로 제가 뭐 느끼든 안 느끼든 심지어 그게 대상이 남자라 하더라도 너는 뭐 나한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잘해주고 네 약간 그런 것은 그 사람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집에서 자는 사람들이 이게 달라요. 똑같이 똑같은 조건이어도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외로움을 사는 사람이어도 결과가 다르잖아. 어떻게요? 나도 막 외로움 저도 외로움 되게 많이 있어. 저는 거의 병자 수준이에요. 근데 필요 없어 다 꺼져 이거잖아요. 근데 다리 완전 반대로 컸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 많이 타는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 곁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잘해줄 거야. 오빠가 내가 잘생겨서 그래요. 내 곁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 꺼져 이거잖아요. 오빠는 유아독존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저거 아, 그렇게 얘기하면 편한 걸 왜 저기 보고 얘기해. 그게 얼마나 살기 힘든데 그렇게 주변에 사람한테면 아직 그래서 딱 보면 성격 좋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걸로 돌아가면은 그 미묘한 사인은 그게 또 괜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헛다리 짚는 일이 허다해요. 헛다리 짚을 때도 옆에서 있어요? 봤을 때 헛다리 짚는 타입이에요. 그 본인은 누가 봐도 헛다리 진짜 많이 짚을 것 같고. 그래요? 네. 아 그런 거. 아니 저 그 필은 되게 잘 봤는데. 뭐 여자가 먼저 그렇게 필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면 남자는 그냥. 없었 그 필이 없었어도 어여쿠여 그래? 그냥 만들어 주죠. 아 그래? 어 아, 맞아? 관심 있었나? 나도 몰랐는데 있었나 보네. 이렇게 너무 그런 야 이게 어떤 거야라는 질문이 사실 제일 황당한 거거든요. 맞아요. 친구들한테 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어떤 의미야? 아 이게 어떤 그걸까? 그거 진짜 되게 재미있죠. 재미있고 하지만은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쓰잘데기 없는. 시시콜콜한 그냥 얘기거든요. 아 근데 여자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는 남자들도 그래요. 그쵸 응. 그쵸 야 이 가수나 이게 무슨 뜻인가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숲을 못 봐요 진짜로. 사람을 못 보니까는 맞아 그런 거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저요? 네. 어. 글로 봐서 글로 배워요. 네. 너무 판타지가 심해. 판타지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보고 있어. 그니까 빌딩 지을 생각하고 있어. 글로 배우고 영화 보고 소설 읽고 소는 누가 키우는데 네. 다음 거 읽죠? 시청자 사연 딱 좋아요 지금 읽기. 네. 오늘 헤어졌어요 특집. 네, 헤어졌어요 특집 이거, 아. 이거 세 개 스트레이트로 읽고 한 묶음으로 답 줘도 될. 아 그 정도야? 네, 시청자분들 왜 다 헤어지셨어요? 시즌이죠. 그게 있어요. 그거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연락 오는 친구들한테 한꺼번에 연락 오고 연락 안 오다가 연락 오는 시즌에 막 연락 오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 그쵸. 그 멀리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도 그런 연락 받으면서 갑자기 아 얘도 있었지 이러면서 생각나서 막 카톡 보내보고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그렇진 않았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 막 그리고 얘랑은 지금이 아니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착각을 하자 나중이라도 안 돼. 그래서 지금은 헤어지는 시즌이에요. 여기 세 분 계시네요. 읽어주세요 먼저 한 분. 네. 첫 번째 사연 쿠야님이세요. 야 닉네임도 다 읽어드려요? 아이고 뭐 어때요? 응? 그러니까 오히려 읽어줘야 돼요. 이분 솔로니까 뭐 네. 신상 나갔다고. 네 COYAH라는 닉네임의 매력을 쿠야. 느끼시는 분 연락하세요. 오늘 헤어졌다. 실연당했다. 아무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 여러 생각들이 교차한다. 그때 돈 가지고 부차하게 굴지 말았어야 되는데 더 재밌게 말할 수 없었을까? 내가 더 근사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하지. 그런데 천천히 흘러가면 아픔을 주는 시간이 원망스럽다.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하면 내 이별 이야기를 멋지게 포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내가 역겹다. 생각해보면 그녀는 지겨운 걸 참아가며 재밌다고 따라서 애로애를 해줬고 내 쓰레기 같은 노래 실력 듣고 썩소로 애써 잘했다고 말해주었다. 모든 게 고맙다. 참 배려를 많이 해줬다. 지금도 카톡 프로필 사진 뭐더냐 지금도 카톡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가 혹시 바뀌지 않았나 확인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해달라는 나의 마지막 카톡은 몇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일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애정을 담아 대화를 나눴는데 나는 차였다. 고마웠다는 말 맞지만 뻥이다. 네가 밉다. 아 아직도 먹먹하네. 가장 어떤 감정이 폭발할 타이밍에 딱 쓰신 거네 이분이. 네. 아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막 엄청 소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라도 일종의 전 그러니까 배설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찌됐든 감정이 좀 다스려지는 거니까. 슬픔은 남으면 반이 된대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오그라든다 어쩐다 하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게 오그라들진 않아요. 자체가... 나는 뱀파이어, 너는 내 심장이 말뚝을 박았지. 막 이러진 않았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이별 극복법이에요. 헤어지면 난 솔직히 헤어지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네. 헤어지고 나니까 병맛짓을 하더라고요. 무슨 짓 했어요? 막 슬픈 노래 들으면서 울고. 어떤 노래? 술 마시고 나.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오 해피데이 막 술 마시고 조근남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뭐라 그랬어요? 야이 아니 욕하진 않고 보고 그러면. 싶다고 울었던 것 같아요. 이거 봐 기억 못하잖아요 잘. 근데 본인이 주사가 없다 그래요. 기억나요. 기억하면서 그러면 주사가 없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네? 아 주사가 없는 건 아니고 귀가 본능이 저의 주사예요. 말도 없이 제가 사라지거든요. 나머지 주사는 없다면서요? 거진 없죠. 술 먹고 전남 술 먹고 전남친한테 보고 싶다고 우는 건 주사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주사. 아 이건 주사는 아니구나. 주사가 아니구나. 아, 내가 잘 몰랐네. 아, 주사가 아니었구나. 아, 여러분 이제 부담 없이 술 먹고 헤어진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1분이가 주사 아니래요. 술 많이 먹고 백미러 찾아도 돼요. 주사가 아니니까요. 네 다음 거 읽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좋은 거 맞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여기 써있는 거예요. 일본인 상태 아니에요. 오.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더군요. 아. 그녀는 저를 사랑했었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저에게서 받고 싶었던 사랑을 저와 비슷한 다른 남자에게서 찾았다고 합니다. 오. 그녀는 미안하다며 다른 사람을 찾아봐도 걔는 저의 대용품이었을 뿐 저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오.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 더욱더 저의 소중함을 알았고 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는데요. 이야. 저는 제가 사랑했던 만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려 했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더군요. 사랑했던 만큼 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상담할 만한 유일한 형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도 겪었던 일이고 누구나 겪어왔던 일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제서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니라 누구나 겪은 일이고 나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현실의 사랑은 다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받은 상처는 너무나 크고 감정이 제대로 추스러지지 않네요. 펑펑 울어도 보고 한적한 곳에 여행도 가보고 사람들 북적거리는 곳에 가기도 해보고 아무 생각 없이 운동도 해보고 하루 종일 일만 해보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물건도 부셔보고 아무리 뭘 해도 감정이 쉽사리 추스러지진 않네요. 친구들은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쉽사리 여자를 만날 수가 없네요.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무서워서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사랑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뭘 해야 진정시킬 수 있을지 말해주세요. 정말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와 이거 되게 생각하는 게 시청자분들이랑 저랑 다르구나.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케이스 흔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흔할 수 있죠? 근데 그래요? 시청자분들은 되게 격분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 20대에는 바람 피고 그럴 수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람 피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 여자분도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분이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딴 남자를 만졌었던 거고 만났더니 그 딴 남자보다는 아 오히려 그 전에 내가 만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가 여자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근데 예의가 아니지.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남자 말하는데 안 들었으면 야 너 꺼져 하고 환승해봤는데 야 저 버스 타보니까 진짜 아니더라 야 다시 만나자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자는 진심은 진심이라고요. 여자가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진심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줄 거냐 아닐 거냐 당연히 이 남자분 이 여자분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싶으면은 당연히 그 여자분이랑은 더 인연을 안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냐면 저도 뭐 비슷한 개념이 있으니까 저도 여자친구 바람난 적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무책임한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냥 시간이 약이에요. 진짜로 지금은 내가 막 뭘 해도 미칠 거고 생각나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시간이 좀 흐르면 사람 따라 그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진짜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왜 그렇게 걔 때문에 죽고 못 살았는지. 그냥 딱 진짜로 가볍게 아유 됐어 꺼져 이렇게 하면 네. 이 여자가 더 상처 받을 거예요. 그렇게 최대한 상처 주는 게 기분이 좋겠죠? 네. 그러니까 뭐 얘기는 이렇게 해도
저도 왜냐면 똑같은 걸로 엄청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지나고 나서는 만약에 내가 다시 또 그런 경험이 생기면은 그때는 내가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겠다. 어차피 시간이 약이란 걸 내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냉정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람이 물론 이상하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안 되죠. 굉장히 좀 싱숭생숭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그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올려있는 거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서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받았던 사진인데 어떤 여자분이 글을 쓴 거예요. 이제 중2병 걸려가지고 뭐 여자가 바람피는 건 다 남자 잘못이야. 그 시간 남자가 여자를 외롭게 한 그 시간 동안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남자들이 뭐 어떻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썼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런 그냥, 남자도 많아요. 에? 그런 남자도 많다고요. 뭐 외롭게 해서? 네. 근데, 막 중2병 걸린 남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자 여자를 갖다 붙일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외롭게 해서 바람을 폈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이분이가 말한 거는 남자도 똑같다라는 거고 여자만 그렇게 아니라 그치? 그런 식으로 갖다 대는 건 이상한 애들이지 남자라서 이상하고 여자라서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쓰신 거라서. 네. 이거 지금은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슬프고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일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약간 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돼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저 여자친구가 바람났던 거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 뭐 사연 세 개 다 읽고 얘기하는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 신조는 그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다 믿어도 요만큼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요만큼을 남겨뒀다가 이런 트롤 짓거리를 했을 때 꺼져. 역시 너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꺼져 벌레야. 난 네가 이럴 줄 알고 있었어. 아, 다 그렇지 뭐. 꺼져. 꺼져 벌레야. 난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요? 아, 그렇게. 네. 아, 그래서 이별 극복법은 진짜 딴 게 없고요. 경험이 극복법인 것 같고 뭐 몰두한 뭔가를 찾으세요. 이런 거 진짜 다 수박 겉핥기식 위로밖에 안 되는 거고 확실한 건 다 경험이 될 거고요. 더 좋은 분 만나실 거고요. 맞아요. 여자가 무섭네 이런 소리 진짜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웃겨요. 중2병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생각 저도 해봤었으니까. 아, 무슨 여자가 무서워. 그냥 눈앞에 자기 마음에 들고 예쁜 여자 있어봐요. 생각도 안 나 옛날 여자. 그리고 이 여자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남자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연애를 정말 좋은 여자인데 이 같은 이유로 또 이룰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음에 만날 더 좋은 분한테 이 여자랑 했던 연애를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너는 베타 테스트였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해요. 그게 뭐냐면 경험이 많아야 다음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결혼할 사람한테는 진짜 내가 실수 없이 잘해주고 싶은 뭐 그런 뭐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릴 시기긴 한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1년 지나서 500원 주고 괜찮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괜찮아. 아 진짜 외상? 왜? 아, 내 선생님한테 그런 것도 말씀드려요. 다음 사연. 네. 25세 건장한 남성입니다.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엄연한 연애를 파이어볼 쓰기 직전에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짜리 두 달짜리 등 연애라고 하기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3살 어린 그 아이도 첫 연애였는데 정말 잘 만나서 그런지 1년 넘는 시간 동안 사소한 다툼뿐 크게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 했었고 항상 양보하면서 지냈습니다. 쉽게 깊은 관계가 되었고 2박 3일 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좋은데? 그랬던 그 아이가 저번 달에 이별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와 함께 연애하고 있어서 더 외롭다는 이유였습니다. 아,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예전처럼 사랑하는 감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서 연애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미친듯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오빠와 연애할 수는 없지만 오빠라는 사람은 너무나 좋다. 내 첫 남자가 오빠여서 너무나 다행이다. 정말 이기적인 건 알지만 우리 아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 안 될까 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마음 품고 그저 아는 사이로 지낼 자신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카톡도 지우고 번호도 지우고 페북도 끊고 비트윙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가슴앓이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내 마음 정리가 되오니 마지막 말이 걸리더군요.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싶다는 말 지금도 유효한 걸까요? 지난 1년간 모든 인간관계를 그 아이하고만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 시간과 노력들이 너무 아까운 기분입니다. 이 문제로 벌써 2주가 넘게 밤마다 조금씩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3일 전 밤이었습니다. 무작위 랜덤 SNS에 조심스레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큰 다툼 없이 감정매너 때문에 헤어진 연인 친구 사이로 남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댓글이 살렸습니다. 되게 운명처럼 그 여자분이 여기다 댓글로 오빠 난 아직 오빠랑 잘 지내고 싶어 라는 걸 상상하셨겠지만 비용신 옌병하고 있네.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아니 난 무슨 앞에 뭐 이렇게 거창하게 쓰시길래 그 여자분이랑 다시 인연처럼 만났다는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연락 안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패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연락하는 하는 것과 그냥 추억으로 남기는 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저도 이거는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뭐라고요? 꿈 깨세요. 다시 되는 거? 다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시 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될 사람들은요 이런 걸 고민 안 하셔도 다시 돼요. 이 사람을 지우고 사셔도 어떻게든 연이 돼서 다시 연락을 하든 만날 되든 네. 이터널 선샤인처럼. 네네. 기억을 지워도 다시 만나는 거지.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운명적인 사람. 이런 면에서는 저는 약간 좀 운명론적인 입장이 됐는데,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정말 마음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런 것 자체가 자기 삶에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멘트가 저는 제일 와닿거든요. 지난 1년간 모든 인간관계를 그 아이하고만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 시간과 노력들이 너무 아까운 기분입니다. 제가 이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도 잘못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는 노력들을 했었고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못 견디게 있어서 제가 그 시간과 어떻게 보면 추억과 그런 걸 저는 통째로 날려버렸거든요. 저는 시간도 텀더럭식이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지나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 1년간 인간관계를 아이에게 보내서 그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이거는 앞으로 연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을 때 그 사람하고만 보내느라고 다른 그 인맥을 커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지. 네.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아, 예. 그게 제일 적절한 네.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훈을 얻는 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연애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잘해준다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서로 더 건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시킬까를 위한 경험치로 그거를 받아들이셔야지 이거에 집착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그런 게 훨씬 많고 어느 순간 그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얘를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얘와의 인연을 유지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저희가 뭐 시간이 얼추 다 돼가니까 간단하게 저도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자면 제가 이 이별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하고 싶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람을 폈던 여자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나 연인들이 베이스로 그런 생각을 깔고 하는 거예요. 헤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만나보는 거고 그러니까 연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래서 저는 그 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진짜로 사랑한다는 느낌이 자기가 딱 들었을 때 해요. 그거를 막 그냥 그냥 하잖아요. 습관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입으로 꺼냈으면 엄마랑 싸우잖아요. 엄마랑 싸울 때 내가 어느 순간인가는 저 여자를 안 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연인들은 그런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거면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는 내 생각에는 다 비슷한 그냥 템포러리 연애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넘어갔다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헤어질까 말까라는 생각이 든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해요 그거.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내 사람이다. 내 안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게 연인이지. 친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친구의 그 모습을 싫어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친구랑 연을 끝냐마냐를 고민하면 그건 사실은 진정한 친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인간관계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랑 헤어진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가족처럼 생각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단점도 끌어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억지로 끌어안으시라는 게 아니라요 절대. 네. 아까 이런 무슨 야동이랑 비교하고 이런 미친 것들은 끊어내요 그냥.
그런 걸 끊어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네네.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돼요 그게. 네. 그리고 첫사랑이니까 더 많이 연애해보세요. 그럼요. 그게 답인 것 같아. 남자분 뭐 1~2개월 연애도 해보셨고 이분이랑도 만나봤으니까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거고, 이거는 진짜 제가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1년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시간 지나면 그 1년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저는 1년이 아니라 대충 횟수로 해도 막 4년 5년 이런데 그 4년 5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장면만 기억이 날 거예요. 장면도 별로 기억도 안 나요. 왜요? 왜요? 네? 왜요? 파리가 있어가지고. 아니 왜요? 어떤 장면을 생각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저도 향 피우는 장면? 어쨌든 저희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고 네. NAB 준비 부탁해서 NAB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많이 해주시는 거 아시죠? 네 알죠? 엠로그 때 얘기했죠? 그래도 많이 서치하라는 거 아시죠? 여기 내가 나오는 건 다 해요. 추천도 누르고요. 알았죠? 그리고 뭐 네. 이렇게 라디오스타 재밌었다 이런 걸도 여러분이 많이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그럼.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편성으로 마음 놓고 1분이를 갈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하려고 살아요 내가. 위기입니다. 네. 위기. 이거 하려고 살아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 Please don't stop the music.